일단 주말 사이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사실 이번 주 휴일이 좀 많이 껴 있어서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일제히 하락 마무리가 됐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에 많이 쉬어가는 만큼 평소보다도 거래량 측면에서는 부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국내 이슈들까지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33%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역시나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8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과연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장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빅테크가 엇갈렸는데요. 지금 애플은 강보한 마감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 중국에 지금 엔비디아 칩 사용 사실상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번 주에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이 0.9% 올랐고 메타, 아마존은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는 또다시 올랐죠. 국내 2차 전지주에서 계속 자신감을 얻고 반등 세에 힘을 더해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린 종목들, 오른 종목들 혼재되어 있는 것을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또 어땠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주간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간 상승률 다우가 0.6%, 나스닥은 0.7% 가까이, S&P 500 지수 0.46% 상승을 했는데요. 3주 연속 주간 기준으로 3대 주요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월 들어서 참 힘든 시장이지 않을까 역사적인 데이터로 그렇게 가늠을 해봤었는데 연준의 빅컷 이후 시장이 그래도 속도를 내면서 힘을 차려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종목별 움직임 어땠는지 히트맵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역시 시장에 도움이 됐던 건 엔비디아와 테슬라였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4.66%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 호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8%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 전판에 훈풍을 가져다 줬고요.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훈풍을 줬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띄웠었고 또 테슬라 지금 3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런 이슈 속에 역시나 기대감에 테슬라도 9%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2차 전지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가 추이 주목을 해보시면서요. 국내 연결되는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에서 일단 시장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았던 이유,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 짚어봐야겠죠. 일단 헤드라인 상승률이 월간 기준으로는 0.1%였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2%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것이자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였고요. 또 이보다도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 전월 대비 0.1% 상승을 기록했는데 예상치가 0.2% 상승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긍정적으로 나왔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을지언정 가파르게 식고 있지는 않다. 즉 성장세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추세만 이어진다고 하면 연준은 노동시장에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6번은 더 인하할 것 같다라는 제러미 시걸 월가의 강세론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미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교수로 굉장히 월가에서 그래도 입지력이, 인지력이 높은 분인데요. 이어지는 모든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린다면 내년 중순에는 3.5%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 3.5% 적절한 금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있지 않는 한 2026년 금리가 연준이 전망한 대로 2.9%까지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를 했던 게 2.9%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경기 침체가 없다면 좀 힘들 것 같다. 3.5% 정도를 전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렇기 때문에 3.5%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재정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기준금리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임박한 FOMC가 대선 바로 다음 날 열리는 11월 FOMC가 되겠는데요. 지금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살짝 내리고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살짝 높였습니다. 빅컷 가능성을 또다시 키우고 있는 시장인 건데 과연 이 기대치에 부응해서 연준이 발을 나서줄지 이에 따라서 시장이 뭐 충격을 받거나 하진 않을지도 체크해 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주간 일정 한번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아무래도 고용 쪽에서의 지표를 더 주시를 하겠죠. 그런 만큼 이번 주는 고용 지표 특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용 지표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위축 국면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제조업 관련된 지표도 나오고요. 제롬 파월 비 연준 의장도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보셔야겠죠. 그리고 미셸 보험은 연준 이사 연설에 나서는데요. 이번에 유일하게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이야기 나올지 주목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화요일에도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 나오고요. 8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옵니다. 8월이기 때문에 시점이 좀 지났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얼마나 열려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수요일에는 9월 ADP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고용 지표들 연달아서 발표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비롯해서 9월 챌린저 감원 보고서가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 동시에 나옵니다. 서비스업 PMI,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그래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세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4일에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9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신규 고용과 실업률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연준의 코멘트들 어떻게 나오는지 강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연결될지 은주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국내 증시 다뤄보시죠. 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퐁당퐁당 영휴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전반적인 증시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 상황 체크를 해보시면은 양시장이 오후 들어가면 갈수록 힘을 계속해서 잃어갔던 하루였죠. 코스피가 0.8%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2600선까지 다시금 밀려났고요. 코스닥도 0.6%의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774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한 주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1조 원대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지만 외인들의 매도세는 지난 한 주도 내내 이어졌는데요. 다만 그 직전 주보다는 어느 정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었던 시그널로 체크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관심을 가졌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1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난 한 주 동안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사갔던 모습이고요. 한마디로 레거시 쪽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관점, 그럼에도 HBM과 AI 관련해서의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지금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외인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 외에는 밸류업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반등 흐름을 이어왔었는데 이번에도 상위권에도 함께 이름을 올려주려는 시도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위주로 다시금 코스닥에서는 종목 이름들을 체크가 가능했고요.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1위권은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최근에 굉장히 저점에서 가격을 다지고 있었던 화학 관련주들이 기관 쪽에서는 큰 폭의 매수세로 적용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여러 가지 이슈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중국 경기 부양책에 관련돼서 화학 관련주들의 섹터 흐름이 긍정적으로 돌아선 모습이 보였었고요. 워낙 저평가가도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매수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인 만큼 가장 가파르게 올라들 수 있는 성장주 대표주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내내 기관 쪽의 매수 성의 종목에도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소폭이지만 강보합권에 홀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섹터와 이슈단에서의 흐름은 어떠했을지 한 판의 정리를 챙겨보도록 할 텐데 지난 한 주는 마이크론의 실적과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호재를 잘 소화했었던 한 주였죠. 금요일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증시의 여실이 드러났었고요. 이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한 차례 쉬어갔지만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주들 지난 한 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변동성 나왔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주들도 지속적인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마단 안에서의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는데 메타의 차세대 MR 안경으로 불리는 오라이언의 시제품이 공개가 된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증강열심 관련 주들이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맥스트와 자이언트 스텝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면서 증강현실 테마단 안에서의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 지난주에 함께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고려산업이 20%, 미래생명자원도 11%의 오름폭을 보였는데 현재 이 항만 노조의 파업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죠.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7월 2일부터는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파업이 하루하루 진행될 때마다 하루에 거의 465억 원의 손실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동량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고요. 다만 미리 어느 정도 파업에 대한 예고가 나왔었던 만큼 재고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다만 대선이 가까워진 만큼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노조의 파업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곡물과 같은 다른 이 밸류에이션 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의 오름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이 예고했던 대로 지준율 0.5% 인하를 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으로 뭐 화장품이나 의료 쪽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고 코스맥스나 청담 글로벌도 10%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호텔이나 카지노 그리고 항공 쪽도 함께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파라다이스가 5.8% 지수 상승을 보이면서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연휴도 많이 껴있긴 합니다만 당장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주말 사이 가장 컸던 이슈는 바로 중동의 전쟁 확정 사태였습니다. 이제 한 명이 남았습니다. 바로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헤즈볼라 쪽의 지휘관의 리스트인데요. 이스라엘이 최근에 나스랄라를 포함해서 헤즈볼라 지휘관 20명의 이
사례를 이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현재 제거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란 측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헤즈볼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레바논에 파병을 할 가능성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레바논 쪽에서는 지금 피난민이 1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현지에 극적인 상황을 전해왔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현재 긴장 고조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라면서 전면전과 관련된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관련 테마로 이러한 섹터들 함께 점검은 해볼 수 있겠지만 WTI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인 만큼 오늘 전쟁 테마 관련해서의 변동성 함께 주의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여러 가지 공시들로 인한 가격 변동성 미리 주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시간회에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개별 공시와 함께 가격은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원익 머티리얼즈나 원익 큐브 그리고 CMS랩의 양도 규모에 대한 자산 총액을 공개하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FLTEC 같은 경우도 공급 계약 체결권 공시를 했고 에이스테크는 유상 증자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오면서 시간에서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 출발하고 이후에 변동성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말에 꼭 지켜봐야 될 국내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KT와 MS의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형 챗 GPT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5년간의 파트너십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규모는 수조 원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보안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서비스들도 동시에 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KT 관련주들 혹은 AI나 챗 GPT, 챗봇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오늘 장중에 나올 수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증시는 지속적으로 쉬어가는 요일들이 중간에 껴있지만 미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매일매일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만큼 쉬지 않고 전반적인 증시 상황도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개장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먼저 체크해 보시죠.